지난 14일 경주교육원, 농협 상호금융 이대훈 대표이사가 경북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열정적인 협동조합 이념 회복과 사업 경쟁력 강화 등 올해의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농축협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농협 상호금융은 컨퍼런스 기간 전국 1,130개 농축협의 상임이사와 전무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